네, 어제 저는 영등포 지하상가를 다녀왔습니다.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저는 영등포 지하상가를 다녀왔습니다.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소득, 자산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수가 22만 명 줄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1분기 소득 하위 10%부터 근로소득이 급감하기 시작해 2분기에는 하위 20 내지 30%, 4분기에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에 이전부터 내재됐던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경제에도 양극화에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성공했던 것처럼 불평등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에 따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 두 개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놓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